네, 북한군 일부가 이미 러시아 국경을 넘어서 우크라이나 내부로 진입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교전도 이뤄져서 전사자가 나왔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전쟁 상황은 어떤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전 기자, 이미 북한군이 교전을 했다 이런 보도가 있어요. 사실상 전멸을 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는군요. 네, 사실상 전멸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확인된 바는 아니고요. 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가 한 주장입니다. 이 리투아니아의 단체죠. 블루옐로의 대표가 현지 시각 28일에 현지 매체와 인터뷰를 했는데 블루옐로가 지원하는 우크라이나 부대가 지난 25일 크루스크에서 북한군을 육안으로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북한군은 한 명 빼고 전부 사망했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이 단체가 당시에 구체적인 상황도 전했는데 이 한 명, 그 한 명 빼고 다 사망했다고 했잖아요. 네. 이 생존했다는 북한군 한 명은 부랴트인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네. 이 부랴트인이 몽골 북쪽에 있는 러시아 부라티아 공화국에 거주하는 몽골계 원주민이거든요. 그래서 북한군이랑 얼굴 비교해보면 되게 닮았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이 러시아가 북한군 장병한테 부랴트인 신분증을 발급해 줘서 자국민, 그러니까 러시아 국민으로 위장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추측이 나오기도 했잖아요. 그 부랴트인 신분증을 내민 이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북한군이 사실상 전멸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또 교전 증거, 또 다른 증거가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병사 사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병사고요. 북한 인공기를 들고 있잖아요. 그렇네요. 전장에서 탈취한 걸로 보이는 이 인공기인 겁니다. 앞서서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들도 일부 전선에서 인공기가 포착됐다고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군은 또 육안으로 확인을 했고 신분증을 보니까 몽골계랑 이제 비슷한 신분증을 갖고 있었다. 이런 네. 증거를 말하고 있는 건데 네. 근데 CNN 오늘 보도를 보니까 북한군이 러시아 국경을 넘어서 우크라이나로 진입을 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소수의 북한군이 이미 우크라이나 내부에 침투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북한군이 러시아 동부에서 훈련을 마치고 네. 최전선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 침투 병력 규모 더 늘어날 거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어제 국정원도 김영복 등을 포함한 북한 고위급 선발대가 전선으로 이동 중이다 이런 첩보가 있다고 밝혔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국방정보본부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답변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북한군의 지금 전장, 전선으로 투입이 됐느냐. 오늘 외신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CNN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투입된 정보는 없다. 그러나 크루스크 등 전장의 이동이 임박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일부 선발대가 전선에 투입되어 있을 개연성은 있어 보인다 정도가 현재 공식적인 발언이고. CNN도 그러면 우크라이나로 진입을 했다 이런 보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당국도 보면 뭐 일부 선발대가 전선에 투입된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거는 우리 당국도 부인을 하지 않고 있는 거군요. 네,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개연성이 네.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잖아요. 또 북한군의 러시아 전선 투입 방식에 대해서도 독자적인 북한군 편제보다는 러시아군이랑 혼합 편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언어와 지역 환경 이런 문제가 달라서 이 북한군이 독립적인 전투를 수행하긴 어렵다 이런 점을 고려한 거다라는 분석인데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랑 러시아 군 사이에 소통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러시아 병사들이 한글 공부를 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나오기도 했고 또 러시아군이 포격, 발사 이런 100여 가지 러시아 군사 용어를 북한군에게 가르치고 있다. 이런 사실도 우리 정보당국이 파악한 바가 있었죠. 이 러시아 군인들이 북한군이랑 소통 문제로 불만을 드러낸 정황, 그것도 포착이 됐는데 들어보겠습니다. уже переводим эту хуйню. Ну, короче, этот один переводчик, но ты на 30 человек будет. Единственное, мне такое непонятно, три старших на 30 человек. Где их взять? Их надо будет вытаскивать. 우리 정부가 파악한 대로 혼합 편제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북한군이랑 이 러시아군의 언어 차이, 문화 차이가 장벽이 될 걸로 보입니다. 서창호 기자, 그러면 네. 이제 북한군 참전이 최종 확인이 됐다면은 넘어서는 안 될 선, 그러니까 레드라인은 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3년간 이제 지속되면서 제3국이 참전한 것은 이 북한이 처음이거든요. 네.
이 나토는 그동안 무기 공급을 통한 간접적인 지원에 그쳤던 거잖아요. 그래서 북한군의 참전은 나토를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이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확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오늘 기자들의 질문에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오면 공격 대상 이렇게 답했습니다.